잠깐만요. 달려야겠다. 구석에 있읍시다. 그냥 조용히. 안 들키겠지? 아니.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블라인드라는 공포 게임이고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블라인드라서 검은 화면밖에 안 보인다는데 어떻게 공포 게임으로 풀어나갈지 너무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뭐지? 쉬프트를 누르면 달리고 WASD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로 쳐다본대요. 어? 달리니까 보이네. 달리니까 소리가 나서 보이네요. 달리 움직이니까. 귀여워. 이거 약간 모바일 게임 중에 발자국만으로 애들 찾아서 가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 그거랑 되게 흡사하네. 그거 3D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1인칭 시점?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건데. 아니 그만 좀 신음소리네. 니 숨소리가 더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어. 별로 무서운 상황도 아닌데. 어? 내 발자국에서 빛이 나잖아.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 일이야. 근데 뭐 나를 쫓아오는 존재가 한 명도 없어? 바깥에서 약간 불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쉬프트를 누르면 달린다는데 무서워서 못 달리겠어요. 바로 들킬 것 같죠? 지금 뭐가 오는데요? 어 뭐야? 방금 고양이 뭐예요? 방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발자국이 이게 다야? 그리고 이 고양이는 인형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별로 하나도 안 무섭잖아. 이게 무슨 뭐야? 뭐 달리니까 개빨리 쫓아와 쟤네도. 어 잡혔어. 어 쟤네 달리는 속도가 나보다 빠르구나.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 아니 저기 시작 지점에 저러고 계시면 어떡하라고요? 이 제일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주인공이 죽으면 다른 적들도 위치가 리셋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애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나만 어 깜짝이야. 씨 심장 떨어져 보였네. 처음 자리로 돌아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야, 이거 고양이 죽어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야, 네 숨소리 때문에 다 들키겠다, 그지야. 아이, 좀 진정 좀 해. 저 친구 상당한 스피드로 나를 쫓아오는, 뭐야, 이거. 오브젝트를 뚫네요? 덕분에 지금 발자국이 안 보여요? 오브젝트 뚫어서? 지금 가까스로 보이긴 하거든? 된다. 지나간다. 너무 갓겜이고. 만나면 안 되니까. 아, 근데 복도가 상당히 좁아서. 구석에 있읍시다, 그냥. 조용히. 안 들키겠지? 아니. 간다. 갔다. 가다레이나. 오늘 롤 챔피언은 카타리나다. 저왜또 이리로 와? 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저기만 가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이리 온다. 저 밝은 라디오 같이 생긴 저기가 목적지인 것 같은데. 맞겠죠? 걸렸어. 이게 끝이에요? 게임의 끝인 것 같은데? 원래 걸리면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처음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데 메인 화면으로 나와진 걸로 봐서 이게 끝인가 봐요. 아, 여러분 진정하세요. 데모 버전입니다. 원래 데모 버전은 다 이래요. 별로 기대도 안 했어. 이거 뭐 가까이 가면 게임 대충 끝나겠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충격 먹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내가 죽으면 AI들, 적들도 위치가 리셋되는 그 정도 설정만 바꿔도 굉장히 플레이가 편해질 것 같아요. 길이가 상당히 짧았죠? 데모라는 걸 감안했었어도. 근데 이게 막 내가 정말 침착하게 해서 빨리 깼지 좀 조금이라도 성급했으면 계속 걸려서 죽고 죽고 해서 게임 클리어하기 힘들었을걸? 블라인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